네, 안녕하세요. 반대부고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원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이제 김래균이고요. 서울대 수학교육과 졸업하고 교사로 한 5년 정도 근무를 하고 이제 학원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반대부고 설명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선생님들의 이제 설명회 영상들을 좀 이제 참고를 해봤는데 다들 이제 어느 정도 비슷하더라고요. 어떻게 수업하겠다, 뭘 가르치고 뭘 다룰 거다. 그래서 이제 저만이 이제 알려드릴 수 있는 뭐 경험은 없을까 그런 걸좀 고민하면서 일단은 이제 교직 5년의 경험을 조금 녹여내는 방향이 이제 저만의 설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제 거기서 뭔가 얘기 드릴 걸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먼저는 저는 그래서 수학 1등급 받는 학생들은 이제 어떤 학생들인가? 라는 걸 이제 제가 이제 보고 경험했던 것들을 조금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대에서 2년, 풍문에서 3년 있었는데 그 단대든 풍문이든 사실은 1등급을 받는 친구들은 좀 비슷한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혹시 뭘것 같으세요, 어머님? 암기력이 좋다. 아, 네. 근데 진짜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조금 얘기를 좀 드리면 되게 평범했습니다, 사실. 막그 공부에 사실 엄청 이제 집착할 것 같고 막 쉬는 시간까지 막 쪼개서 공부할 것 같고 그랬지.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고 뭐 천재적인 발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제 뭐 쇼트컷풀이를 막 다양하게 암기하고 있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차이가 있었느냐 좀 말씀드리면 그 대화가 좀잘 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대화가 잘 된다는 게 사실은 이게 되게 평범하게 느껴졌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교직을 나와서 학원에서 일하면서 학교에서는 사실은 최상위 학생부터 최하위 학생까지 다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 그냥 느꼈던 거니까 그냥 수업할 때 이제 잘 들어주고 뭔가 이제 그 대화가 굉장히 잘 된다? 그냥 그런 느낌이었는데 학원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새롭게 마주하는 이 친구들은 사실은 이게 잘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다. 그래서 이게 대화가 잘 된다가 왜 중요한지를 조금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의 논리가 이제 분명하게 있으면서 자기의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거에 맞는 적절한 이제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더라.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교육학적 용어로 표현하면 메타인지가 잘 발달되어 있는 친구더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제가 봤을 때막 맨날 공부만 하고 있지도 않고 수업 시간엔 되게 대화를 되게 많이 걸고 대화하는 걸 좋아하고 설명 듣는 걸 좋아하고 막 설명 들으면서 막 자기가 드는 생각이 있으면 표현해보고 그러면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관점을 공유하고 이런 것들만 하는데도 사실은 남들보다 폭발적인 효율을 발생하면서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거더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냥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많은 학생들이 사실은 테스트를 좀못 보거나 뭐 자기가 이해를 잘 못하면 아, 나 망했어, 나 공부 못해,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들은 뭐 틀리면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그냥 계속 하는 거죠. 아, 이거, 아, 내가 이 부분을 놓쳤네. 그냥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계속해 나가는 거죠, 그냥. 그런 특징들이 있었더라. 그럼 반대로 1등급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어땠는지 제가 느꼈던 경험을 그게 제가 교직을 나와서 제일 많이 만났던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은 기발한 풀이만을 좀 요구합니다. 선생님 그거 쇼트컷 풀이는 없나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풀이를 만들어서 설명을 해주면 그 쇼트컷 풀이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사실 듣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 이유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이 조건과 이 조건과 이 개념이 조합이 돼서 요렇게 푸는 게 제일 빨라라고 설명을 해주면 그거를 다 듣고 아, 이 논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조건이 이렇게 바뀌면 요렇게 푸는 게 빠르겠구나 라고 응용이 돼야 되는데 이유를 듣지 않고 결과만 들으니까 쇼트컷 풀이 그게 약간 대화가 안 되는 느낌이죠. 설명할 때는 그냥 멍하니 그냥 뭐안 듣고 있다가 결론만 으면 싹 그것만 외우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조건에 적용되는지 판단하지 않고 암기된 지식을 그냥 이런 비슷한 형태의 문제는 요 풀이로 하던데 그러면서 적용해보고 그게 이제 조건이 안 바뀌어가지고 그대로 적용이 되면은 맞았어 오케이 근데 틀리면은
이거 왜 틀렸지? 이뭐 때문에 이게 적용이 안된 거지? 라고 반성하지 않는 약간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메타인지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 사실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 메타인지가 부족했다라는 게 사실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아닌 사람으로 살아본 적이 없죠. 그래서 저는 문제를 읽으면 아,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이거구나. 그럼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우리 알고 있는 지식 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요거면 코사인 법칙 쓸수 있고 요거면 사인 법칙 쓸수 있고 그럼 요게 나오고 그럼 답 요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항상 이 대부분의 친구들은 사실은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보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내가 프린트 몇번 이거 이렇게 풀었었는데 하면서 일단 프리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요구하는 게 다르면 뭐지? 이거 물어보는 거였는데 이거 어떻게 구하지? 그때 가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그래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볼때 구하려고 하는 것과 구하려고 하는 게 뭔지 일단 파악을 하지 않는 습관들이 있더라.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무엇인지도 사실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그 문제에서 이제 직선의 교점을 구하는 거면 아, 직선의 교점을 구하는 거니까 이 직선을 알아야 되고 이 직선을 알기 위해서는 기울기랑 지난 한 점을 알아야 되는데 얘가 수직 조건이 있으니까 기울기를 모을 거고 이렇게 사고가 돼야 되는데 이 점을 구하기 위해서 좀 엉뚱한 다른 직선을 구한다거나 다른 좌표를 구한다거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더라.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의 이제 악순환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강사의 풀이랑 자신의 풀이는 항상 이제 다르고 너무나 다르고 나는 이렇게 엄청 돌아가서 이제 엄청 오래 걸려서 한 5분, 10분 풀었는데 강사는 이거 1분 만에 푸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학생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효율적인 사고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수학 공부라는 건 원래 강사가 이제 만들어낸 이제 쇼트컷 풀이를 암기하는 거구나. 이게 이제 반복이 되면 수학은 계속 암기 과목이 되고 지루하고 막 학년 거듭할수록 외워야 될건 계속 많아지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개념이 이제 고1 땐 10가지 개념인데 고2 수원에서 이제 5가지 개념이 10가지 개념 똑같이 추가되면은 20가지 유형이 아니라 10 곱하기 10가지 유형, 100가지 유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100가지 유형에 대한 쇼트컷 풀이를 다 암기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수투를 배우면 또 10가지, 그러면 10의 세제곱, 1000개의 유형을 외워야 되는구나. 그리고 고3 돼서 또 미적을 또 10가지의 개념을 배우면 10000가지의 유형을 암기해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수학이 이제 암기 지옥이 되는 거죠. 공부할 건 점점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수학 잘하는 사람과 그 옆에 친구만 해도 이제 수학 잘하면은 이제 와 쟤랑 나랑은 이제 넘사벽이 있구나. 나는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저렇게 못 풀어. 저렇게 사고 못 해. 그래서 자꾸 쇼트컷 풀이 암기에 의존하고 그래서 이제 암기로만 받을 수 있는 단대부고 이제 프린트 50% 연계. 그 50점 내에서 점수를 계속 받아간다. 이런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사실은 충분히 머리가 좋음에도 그 머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니까 계속 이 방법만 고집하면서 수학 공부는 원래 어렵고 외울 게 많은 거고 자기는 이제 진짜 재능이 좀 부족해서 그냥 50점 내로 받았다. 이렇게 이제 합리화를 하면서 네,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계속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 50점이 사실 맥시멈이죠. 50점 이내로 계속 받게 된다. 50점에 또 0.5를 곱해서 25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김내규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부터 고1부터 개념이 적을 때부터 학생들한테 좀 메타인지를 되게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할때 단순 해설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해설지 그리고 안 줍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많이 안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되게 어렵게 가르치긴 해요. 근데 사실 고1부터 개념이 10개밖에 안될 때부터 이렇게 메타인지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사고력,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뭘 요구하는지를 이제 파악을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게 뭔지를 파악하면서 자유자재로 이제 이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나를 만들어줘야 고1 때, 10가지 도구가 있을 때 만들어줘야 10가지 도구가 추가됐을 때 20가지 도구로 100가지 유형을 이제 스스로 해결해낼 수 있는 사람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 해설 안 하고 계속 이제 발문 쭉 저는 같이 읽어주면서 이런 발문이네 뭐 정수 조건이네 뭘 떠올리라고 했죠? 그러면은 혹시 기억 못하시겠죠? 너무 오래돼서
정수 조건 하면은 이제 부정방 정식 개념이 이제 대응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정방 정식 그 아이디어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를 끄집어낼 수 있게 자꾸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인지 발달 영역 확장에 이제 좀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학 교육은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이 누적되면 이제 배수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수학 교육 방법론이라는 게 이제 많이 이제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제 비고츠키의 사회적 구성주의라는 이제 이론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인지적 발달 영역과 잠재적 발달 영역 그 사이에 이제 근접 발달 영역을 이제 적당한 비계 설정, 힌트를 주면서 얘네들이 거기까지 사고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이제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고 실제로 이제 수능에서 요구하는 그 사고력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거 좀그 TMI 얘기지만 수능을 내시고 이제 교육과정 평가원에 있는 이런 이제 수학교육 전공자분들은 이제 수학 사회적 구성주의를 좀 메인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면서도 그게 이제 지난 이제 교육과정의 조금 이제 모토여가지고 그때는 이제 어제 좀 TMI를 조금 더 드리면 27문제 기본 문제와 3문제 이제 경시 문제 킬러 문제 3킬러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변별하던 시절이 사실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그러면서 이제 3킬러를 허물고 7준킬러로 이제 사실 서서히 바꿔갔는데 사실은 원래는 지금 이제 기조가 그2015 바뀌면서 바로 적용이 됐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때 막 바뀔 때 이제 교직에 이제 단대 보고 있을 때 시절이라 학문 중심 교육과정 친구들 모의고사 풀다가 그 아래 학년 이제 역량 중심 교육과정 모의고사를 풀때 되게 너무 쉬운데? 약간 이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그때 교과서도 너무 쉽게 바뀌고 학생들도 사실은 근데 되게 웃긴 거는 학생들이 제 입장에서는 개념을 다 알고 이렇게 그 문제 해결 사고력으로 문제를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존에 막 꼬고 꼬고 막한한 문제에 5단계를 풀어야지 답이 나오는 킬러 문제를 보다가 아이디어만 떠오르면 바로 답이 나오는데 약간 이런 이제 역량 중심 사고력 중심의 문제를 보면서 너무 쉽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학생들은 오히려 등급컷이 막 90점대 1등급에서 80점대 중후반 뭐 초중반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어쨌든 좀 TMI였고요. 그래서 이런 인지 발달 영역 확장에 중심을 해야 되는 게2015 사실 개정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영역 확장에 집중을 하면서 계속 이제 학생들 단계별 힌트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힌트, 일단 여기까지 힌트 줄게요. 그러면서 이제 힌트 설명을 하고 학생들이 풀어내면은 넘어가고 풀어내지 못하면 그 다음 힌트. 그리고 이제 계속 막혀 있다 하면 좀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너 여기서 계산 실수했는데 너이 개념 안 떠올랐지? 이러면서 좀 개별로 이제 조금 이제 맞춤 이제 비계 설정을 해서 좀 네, 발달 영역 확장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네, 그래서 이제 네,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무엇을 다룰 것이냐? 사실 이제 단대부고반 내신 특화반이잖아요. 내신에 진짜 올인합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그제 설명회 영상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1순환, 2순환, 3순환 이렇게 나눠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1학기 때는 1순환 할수 있는 시간이 학기 중에 다 포함이 되는데 2학기는 사실 이제 방학 끝나고 개학하고 한달 있다가 중간고사 보고 또 이제 한달 중간에 추석도 있으니까 추석 끼고 뭐 하다 보면은 아 잠깐만 아 중간고사 전에 추석인가요? 아, 네, 아무튼,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네. 한달 정도 하고 나면 바로 또 기말고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1순환이 사실은 방학 때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이 방학 때 이제 단대부고 이제 1순환에 해당하는 문제들 다 다룹니다. 그래서 1순환 때 저는 이제 이 근처 강남구, 남구 이제 유명 학교들, 휘문, 중동, 세화 되게 문제 좋기로 유명한 학교들 기출문제를 싹 다루거든요. 유형에 맞게. 그래서 이제 그 필수 유형이면서도 그 학교 선생님들의 사고가 조금 들어있는 그런 개념들을 일단 기본으로 그러니까 일단 있는 거를 먼저 소화시키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제가 강사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 조금 이제 편협 제 이제 얘기를 조금 드리면 전 교사였으니까 저는 이제 수업을 준비를 하면 대부분의 제가 봤던 수업에서 이제 저와 소통했던 친구들은 사실은
전교 최상위권 친구들과 아마 거의 소통을 했죠.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보는 이제 학교 교사였던 제가 이제 봤던 학생들의 수준은 와, 씨, 거의 나랑 개념 수준이 비슷한데 대화가 되는데 학문적인 대화가 되는데 강남 친구는 다 이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딱 나와서 아 이거 블랙라벨 뭐 올림포스 학평기출 이거 다다 풀어가 중학교 때다 풀어가지고 다 너무 쉽게 풀잖아. 이러면서 막 변형 문제를 막 엄청 어렵게 해가지고 계속 이제 돌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성적을 받아온 친구들을 보니까 분명히 성실하게 따라왔는데도 어이없는 이제 앞부분에서 좀 이제 많이 틀리고 실수하고 아 그래서 생각보다 애들이 꼼꼼하지 않구나.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바뀌면서 이제 매 테스트 때 그러니까 해설지를 안 주기 시작한 것도 아 이렇게 풀고 애들이 스스로 해설지를 보고 이제 오답을 하라고 하면 제가 기대했던 건 사실은 이제 아까 살짝 얘기했던 반성 이걸 보면서 아 내가 이 개념을 못 써가지고 못 풀었구나. 아 그럼 이건 이 관점으로 푸는 거구나. 이렇게 학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학생들은 이거 이렇게 푸네 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그냥 이제 국어 지문 읽듯이 요런 논리로 푸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딱 덮어버리고 그러니까 사고를 하지 않으니까 이게 조건이 바뀌고 숫자가 바뀌면은 이게 전이가 학습한 이제 개념이 전이가 안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싹 바꾸고 이제 해설을 안 주고 답을 맞출 때까지 계속 오답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1 답안지에 이제 1차, 2차, 3차 해가지고 1차에 일단 처음 풀고 틀린 것만 체크를 해줘서 그 틀린 거에 대해서 2차, 3차 완료될 때까지 계속 이제 스스로 사고해서 풀도록 오답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 이걸 다룰 거고요. 그래서 자꾸 이제 TMI로 가는데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읽는 거, 학교에서 다루는 거. 사실 이제 단대부고는 이제 정기고사가 프린트 50이랑 외부 50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것 대부분의 학부모님들 다 알고 계실 거고, 이 프린트가 대부분 학평기출 올림포스 고난도 블랙라벨에서 이제 발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학 때 여기 있는 모든 문제를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 논리로 풀수 있게끔 저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해설지 안 주고, 근데 해설지를 이제 끝까지 안 주냐? 그건 또 아닙니다, 사실. 시험에 가까워지면은 물론 이제 제 커리큘럼을 잘 따라와가지고 모든 걸다 소화하면은 사실은 시험 직전이 되면은 해설지가 스스로 필요 없을 텐데 사실 뭐 중간 입반도 있고 막 시험이 1, 2주가 다가왔는데 문제를 못 풀면 사실은 그때는 암기라도 해라라고 하는 게 맞죠. 현실적인 얘기죠. 그래서 이제 끝에 가서는 해설지 다 줍니다. 학교 프린트에 관한 거 제가 해설지 다 모아가지고 이제 변형 문제도 이게 다그다 만들어서 이제 풀기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방학 때만큼이라도 저는 이제 해설지 없이 논리로 풀수 있게 메타인지와 인지적 발달 영역을 최대 확장시키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제로 일단은 이제 고쟁이는 왜 넣었냐면 고쟁이 문제가 사실 학평기출 이제 변형된 이제 거의 문제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쟁이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다양한 문제들과 기본기 연습하기 진짜 좋아서 고쟁이랑 올림포스 고난도 블랙라벨 이렇게 합쳐가지고 과제를 주고요. 1순환 때 계속 그렇게 해왔고요. 그럼 이 1순환 과제가 사실은 100문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 3일 주고 100문제 넘게 풀어와라. 그래서 사실 이제 과제가 좀 빡빡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클리닉은 언제 하느냐? 그래서 월요일, 토요일 이제 2시, 5시 이제 다 이제 모든 이제 반 상관없이 다 와서 이제 클리닉 할수 있게 제가 항상 대기에 있을 거고요. 저는 이제 아직은 조교를 쓸 이제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소그룹 강좌입니다, 진짜. 한명한명 이제 레포 잘 형성하면서 끈끈하게 좀 데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다 설명하고 막 그러면 이제 네. 지금 친구들도 제가 실력 엄청 늘렸는데 아직 뭐 기말고사 결과가 안 나와가지고 자신 있게 뭐 보여드릴 순 없는데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한 친구는 그 처음에 막 테스트 보면은 100점 중에 막 10점씩 맞다가 막 50점까지 지금 올라와 사실 이 50점도 쉬운 문제 다루는 거 아닙니다. 학평 4점만 다뤄요, 저거. 그래도 나름 이제 단대부고만 이제 약간 가오가 있어가지고 애들이 이제 너무 쉬운 거는 다잘 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4점짜리만 놓고 하는 것도 이제 반 이상 맞추고 막 반에서 1등도 한번 찍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가 100문제가 넘기 때문에 이 클리닉이 사실은 제 예상이지만 진짜 수학을 엄청 잘하는 친구 아니면은 이제 과제가 미하려면 클리닉 필참이죠. 그래서 클리닉 내내 와야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그 필수 특강, 선행 특강은 이제 열진 않는데 그 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많이 익숙해질수록 유리한 과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원이 어려운 게 뭐냐면 수원은 이제 미적분에서 사용되는 이제 세 가지 함수, 지수, 로그 함수, 삼각 함수, 수열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는 학문이라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과목이거든요, 수원은.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 상담 요청을 하시면 수원 정도는 그냥 가볍게 하나 그뭐 특강 들으셔라.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사실은 이 방학은 2학기 내신에 올인을 해야 되는 저는 시기라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총 8회에 걸쳐 가지고 수화 내용 쫙 이제 다룰 거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각 단원당 거의 100문제 넘게 되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단대부 학생들이 학습해야 되는 이제 과제들이 나간다. 그래서 과제 100% 소화하는 거에 가장 이제 거기에 이제 모든 걸 이제 올인해야 되는 전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정규반 수학 하에만 집중을 할 거고요. 그 수원 특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다원에 많은 선생님들 있으시니까 그중에서 이제 좀 자기 이제 그 선행 횟수에 맞는 괜찮은 선생님이 골라서 좀 들어주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일단은 시간이 다 되어서 일단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면서 이제 이후에 이제 추가 이제 상담 형식으로 좀 편하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